Or 자,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의 영어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공부라고 영어를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점점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공부가 아니라 영어가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메타와 레이반이 합작해서 AI 글래시즈를 만들어냈는데요. 요 유시지가 꽤 신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영어 공부 방법이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미리 예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서 제가 요것을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착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말씀을 미리 드려요. 하지만 여러 영상을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거를 제가 쏙쏙쏙쏙 편집을 해서 제 목소리를 더해서 제 의견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지켜보세요. 단어 식별입니다. 여러분들 걸어 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궁금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어 저게 영어로 뭐라고 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어때요? 글래시즈를 쓰고 있죠.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Look and tell what it is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요 그러면 레이바 메라 글래시즈가 어때요? Look and tell me what that's called. That's a storm drain or catch basin. It helps to collect and redirect rainwater runoff, preventing flooding and erosion in the surrounding area. 영어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Hey, Meta, look and tell me what that is. Look and tell me what this is. Look and tell me what I'm pointing at. 그러면요, hey, Meta, look and tell me what he's doing. Look and tell me what she's doing. 말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작도 어때요 바로 이 ai 글래시즈가 여러분들한테 묘사를 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어 직접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영어로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우리 영어 책 중에서 영어 교재 중에서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을 묘사하는 영어 있잖아요 시중에 가보면요 그런 영어 교재들도 많거든요 그런 교재 이제 필요 있을까요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직접 그 순간을 보고 클릭한 다음에 야 이거 말해줘 어 이거 영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 답이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장면도 묘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갔어요. 자 근데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한번 물어보세요. How can I describe what I'm seeing in English? 하면요 그곳이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쭈쭈쭈쭈쭈 나오겠죠? Hey meta.

Summarize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러면 안경을 끼고 책을 보죠.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좀더 쉽게, 어, 핵심만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말하시겠죠 This is, in my opinion, the coolest use that I tested. You hold up some text in front of you, or maybe you stand in front of a sign and you say, "Look and give me a summary," or "Look and explain something," right? Look and read this sign, then. summarize each of the three subsections. The Highland Station was a transportation hub with various modes of transport, including ferries and railroads. 우리가 여행 가서 예를 들어서 메뉴판이 나옵니다. 메뉴가 나오죠. 이 메뉴를 딱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물어보면 돼요. 정말로 유 쓰지는요 무한합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은요 중간에 사용하다가 중간에 버버벅 되는 게꽤 있다는 라 겁니다. 최치피티도 가끔가다 버버벅 되는데, 요거는요, 최치피티보다 훨씬 더 버버벅 되는 정도가 잦습니다 우리가 최치피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 우리가 대화 같은 거할때 최치피티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Advanced Voice Version. 어드밴스보이스 모드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대화하는지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레이반은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통해서 어떤 걸 보면서 영어로 대화하고 싶거나 영어로 뭘 알고 싶으면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레이반 글래시즈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훨씬 더 최치 p d 가 매끄럽고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지금 현재 문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약간 버벅거리는 거, 대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거 있잖아요. 최 g p t 에 비해서.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은 어때요? 더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도 이 안경, 요것도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지만 아마 내년, 내 후년에는요. 더 괜찮은 모델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진짜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막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조비스라고 하죠? 얘하고 대화하는 그 시대, 그와 같은 곳이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 한 10년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 영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점점 영어를 즐겁게 할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영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챗GPT하고 대화하는 거. 자 볼게요. 자 잠깐 기다려보세요. 저는요 요즘도 챗GPT 어드밴스 보이스 버전하고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알렉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친구한테. Hey Alex, how's going? Hey Luke, I'm doing great. Thanks. how about you what's new oh man i recently watched this video talking about the benefits of raven meta smart glasses you know so he talked about the great benefits of using meta glasses i was blown away so i decided to create youtube video and then i am actually creating youtube video uh, and then i am super duper excited uh, for the possibility that so many people are gonna come and watch my video and they're gonna walk away with great content so that they can start applying to their lives, their English learning journey. That's awesome, Luke. Those glasses are pretty cool, and I'm sure your excitement will be contagious in your video. How are you planning to tie in the English learning aspect with the smart glasses? I'm curious. That's what I already explained on my YouTube video, so you gotta come and watch my YouTube video whether you can do it or not. <laughs> <laughs> Fair enough! Sounds like a great reason to check out your channel. Can't wait to see how you break it down for your viewers. Alright! Alright, see you later, Alex. Take care, bye. See you later, Luke. Take care, bye. 말할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요.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자, 오늘 어, 제가 소개해 드렸던 거 있죠? 이거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어의 공부의 방향도, 영어 학습의 방향도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루크가 만든 영상이 있어서 저하고 이름 똑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와 같은 것을 제가 편집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 많이 못했는데 어, 자주 한번 유튜브 컨텐츠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 Bye bye